처음 수영을 시작한 건 11살 때였어요. 불안에 떨던 저한테 물은 유일한 은신처 같은 곳이었어요. 기록 0.2초도 단축했어. 이러다 태릉을 넘어서 펠프스 빰칠까 두렵다. 오늘부터 회사 안 나와도 돼. 너 같은 쓰레기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. 저기 프로덕션 취직 좀 시켜주세요. 이번엔 진짜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정직하고 착하게 일할게요. 안에 계시죠? 뭐 니 안 찍겠다도 다 켜. 쥐가 설득해서 찍게 할 자신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네. 낯이 근데? 전교 200등 안 해도 못 드는 돌대가리가 방해받을 공문화 있냐? 준영이 형한테 반하지 마 누나. 다큐 찍는다고 계속 붙어있다 보면 틀림없이 마음 뺏기고 흔들릴 거야. 그래도 꿈도 꾸지 마. 진짜 연애 아니야? 아니 몰라. 나도 미쳤나 봐. 첫사랑이야. 네가. 바보야. 내가 너 좋아한다고. 친구로 말고 여자로. 오래전부터 널 좋아해왔어. 네가 애들한테 인기 깹장인 건 아는데 그래도 네 운명은 나야. 준영아! 의리를 살려주십시오. 자, 이제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요. 남자 200m. 4번 레인의 정준영 선수 부정 출발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또 실격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실격인데요. 이 스타트가 지난 대회에 이어 또 발목을 잡네요. 안타깝습니다, 정준영 선수. 네 잘못이 아니야, 준영아. 그냥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네가 있었고 내가 있었을 뿐이야. 나 이번에 금메달 따면 우리 결혼할까? 같이 살자. 나 500년만.